우리 지역의 알고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우말 뉴스. 11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문화원에서 제3회 성북마을 기록전시 서랍 속 학교 이야기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집된 민간 기록물 중 공모전 수상작 및 성북구 주민들의 학교 생활을 잘 보여주는 기록물들로 11월 9일까지 서울 성북미디어 문화마루 1층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문화원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창시절의 추억을 나누어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2023년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미술과 함께하는 인문학, 세대 갈등에서 세대 공존으로 등 총 5강으로 진행되며 주민자치와 인문 교양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회차별 수강 신청이 개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문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 청년시민회와 사회적 기업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청년들을 위한 금융기초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부터 2시간 총 3강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가계부 워크숍 실습, 금융피해 예방 매뉴얼 등의 강의가 진행되며 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의 금융교육이 필요한 청년입니다. 교육 장소는 청년공간 동선 이음 2층에서 진행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릉 호박이 넝쿨책에서 일주일에 3시간 하숙책방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회차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시작합니다. 집에서 책 보기 힘든 분들, 퇴근 후 맛있는 저녁과 차를 마시며 함께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며 회차당 회비는 3만 원입니다. 회차별 메뉴로는 가지탕수 및 파스타, 찜요리 등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박이 넝쿨책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을 통해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이번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11월 첫째 주 성물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